네, 지금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안타까운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 중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. 사건 사고 여현교 기자입니다. 바다 곳곳에 구조정들이 떠 있습니다. 하늘에선 헬기가 수색을 벌입니다. 구조대원들이 손을 잡고 대열을 이루어 수색에 나서지만 거센 파도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.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중학생 3명이 물놀이를 하다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3시 40분쯤. 3명은 나는데 나머지 2명이 안 나온다고 신고 들어와가지고 저희 지금 수색 작업이거든요. 구조대는 새벽 5시쯤 한 명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. 현재 헬기와 구조정이 투입돼 나머지 한 명을 수색 중이지만 높은 파도로 구조가 더뎌지고 있습니다.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사고도 발생했습니다. 어제 낮 경기 성남시에선 70대 여성이 미나리를 캐러 풀숲에 들어갔다 실종됐습니다. 경찰과 소방은 드론을 띄워 수색하던 중 여성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.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. 그 풀숲이 크게 한 2m가 넘고. 경찰은 타사 혐의가 없는 점으로 볼 때 무더위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어제 충북 옥천에서는 약초를 캐러 야산에 오른 50대 남성이 10m 아래 비탈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새벽에 나갔어요. 이제 식구로부터 그냥 한 10시간 동안 있다가 마침 이제 동생분한테 전화가 와서 식구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. 구조대가 남성의 위치를 확인한 건 어제 자정경. 날이 밝은 오늘 오전 6시에 헬기로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여영교입니다.